안녕하세요. 달빛달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꽃 달고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내용이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닌데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꽃 달고 살아남기라는 제목에서 알다시피 여러분, 꽃을 단다는, 머리에 꽃을 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약간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쓰이곤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그런 미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이제 독특한 취미나 또 독특한 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 친구 박진아라는 친구는 아주 아기 때 어떤 집 앞에 버려진 아기로 이제 입양되어 키우를 넣어진 아이로 나옵니다. 동네는 감진마을이라는 곳으로 아주 아기들이 없는, 노인들만 살아가는 곳이어서 진아의 일거수일투족은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어쨌든 현재 진아는 진주라는 도시로 나가서 하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요. 그 친구가 우연히 방학 때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꽃년이는 절대로 진아가 알아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 사람이 나의 생모가 아닐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엑스파일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머더와 스컬리라는 두 명의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엑스파일이라는 말은 미지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X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X파일은,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이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것으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들이 파헤쳐야 하는 X파일은 꽃년이가 과연 진아의 생모일 것인가. 이 책의 전반을 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플롯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미쳤다고 말하는 그 꽃년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의 생모인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꽃년이가 있는 장터, 오일장이 서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일단 찾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 꽃년이는 뭐 누군가에게 행방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드문드문 나타나는 존재니까. 그 선생님이 그 미드 엑스파일 이야기를 한 거는, 진아의 단짝 친구로 나오는 이내라는 아이가 이 엑스파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그 엑스파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머더와 스컬리가 되어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막 해결해 나가는데, 진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로 나오는 거죠. 그럼 진아와 꽃년이라는 불리는 그 사람 사이에 어떤 뭔가 유사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단서냐면 바로 신우라는 존재입니다. 자, 진아의 남자친구로 신우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문제는 진아의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꾸년이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상은 없어. 근데 뭔가 진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그럼 남들이 봤을 땐 사실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진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내는 이 사실을 알고 진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신우는 너 눈에만 보이는 거야. 진아는 그 사실을 모르다가 이내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자기 앞에서 너무 멀쩡하고 심지어 잘생겼고 자기를 좋아한대. 그리고 포옹도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거 선생님도 궁금했어요. 뭐지? 진짜? 얘가 어떤 병인 거지? 얘가 진짜 병인 건가? 이건 무슨 판타지인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X파일처럼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전 신우라는 존재는 진짜 어떤 존재인지. 진아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나면서 그 신우라는 인물이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데요. 그걸 깨달아가는 진아의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죠, 사실. 그리고 그 꽃년이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개의 사건이 생깁니다, 당연히. 근데 그 사건들 중에서 도움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물리선생님이라고 과학선생님이 있어요. 그 과학선생님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말 필터링 없이 들어줍니다. 물리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 작가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선생님은 이 물리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물리선생님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편견에 피해를 받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물리선생님은
외면으로 봤을 때, 정말 학교에서 봤을 때, 여학교에서 봤을 때 조금 변태 선생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약간 오타쿠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캐롤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막 캐롤 캐릭터가 막 도배되어 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캐롤이 그려진 그런 잠옷을 입고, 사실 그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은 사람들한테서 약간 터부시 당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떤 걸로 이제 정점을 찍느냐 하면 이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그 사건에서 이내는 SOS를 진아한테 하고, 진아는 그 순간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물리 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물리 선생님한테 연락하는데 물리 선생님이 잠옷 차림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물리 선생님은 이 자기들의 제자인 두 명의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대변해 주지만 경찰들은 물리 선생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막 커져가지고 모든 소문이 그렇듯이 진실은 아주 미약한, 진짜 별 대단하지 않은 사소한 것이었는데 그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왜곡되고 아무도,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물리 선생님과 진아와 인의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 이 책을 관통하는 문장 하나는 The truth is there이라는 문장이에요. 진실은 그 어딘가에. X파일의 머더가 하는 이야기인데 인애가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정말 그래요. The truth is there.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계속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꽃년이는 진짜 진아의 생모일까? 그리고 이내가 성추행 당할 당시에 그 사건도 정확하게 여기서 묘사되진 않아요. 그건 이내의 말을 통해서 그려지거든요. 그것도 선생님은 작가님의 어떤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든 정말 우리가 CCTV로 명확하게 보지 않는 이상, 실제로 CCTV로 봐도 누군가의 시점에 봤을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는 생각이 선생님 들었는데요. 물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외향적인 취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진실은 무엇이며 이 사람의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을 보고 살고 있는 지금 주인공 진아와 그리고 그의 생모라고 추정되는 꽃년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 것인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돼,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작가님이 허를 찌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봤을 때는, 누군가 봤을 때는 뭐가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주인공들은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진아와 인의 모습을 보는 게 선생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조력자인 물리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참 좋았고요. 선생님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물리 선생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말 그렇게 필터링 없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들어줄 그런 어른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다시 선생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타인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그런 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 라고 하는 일들, 넘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뭔가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것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대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을 갖고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꽃을 달고 살아남기라는 책을 선생님이 추천해 보았습니다.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